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좀 많이 밀렸죠? 거의 한 6%, 한 7% 가깝게 좀 밀렸습니다. 일단은 뭐 5만원 위에 있고, 그리고 21선 위에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어저께 삼성이 아리백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 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리백을 형성을 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아리백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보다는 원전에 좀 중심을 좀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 이 아리백 선언을 해갖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되는 대기업들의 입장에서 원전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그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용량이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대기업들, 다섯 개의 대기업들에서 몇 개의 그 업황만 이용을 했을 때에도 필요한 전력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의 성장이라든지 미래의 뭐 미래에 조금 안 좋은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태양과 풍력의 그 비중을 30%까지 늘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21% 정도까지 윤석열 정부가 낮추는 거예요. 당장이야 모든 기업들이 이 아리백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순차적으로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뭐 다섯 개 사업장만 운영을 한다라고 해도 이 정도의 많은, 지금의 형성이 되고 있는, 지금 생성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라는 부분. 그래서 이 아리백 관련해서 어떠한 그 회사가 아니죠, 어떠한 단체의 장이 우리나라한테 좀 경고 문자를 남겨놨죠. 이거를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뭐 거래를 할 때 아리백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아리백을 실행이 되지 않는 기업들한테는 거래가 서로 상반간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지불해야 되는 돈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태양과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 거는 맞아요. 예.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다음 정부가 뭐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되든 간에 그때에는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전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 이런 데서도 원전을 하니까 우리도 원전을 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정책을 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제 태양과 풍력은 가야 되는데 나중에 부랴부랴 좀 진행이 될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섹터가 이 신재생에너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구간이라서 접근은 못하고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차라리 그러면 두 가지가 낫다. 아싸리 우리 여기 포기하고 밑에서 그냥 꾸준하게 기다리자, 이 관점 유지하자. 아니면은 아싸리 올라갈 거 여기 라인을 돌파해갖고 신고가 영역으로 간 다음에 눌리는 구간은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여기서 또 잡아가자, 이런 식으로 어저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눌릴 거면 좀 시원하게 눌리고, 아니면 상승할 거면 눌림 없이 그대로 바로 올라가갖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갖고 강력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 내가 접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라든지 아니면 OCI, 뭐 나노신소재,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아리백, 이 부분이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어저께 저녁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조차 아리백,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진행을 하는데 이 여기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당장 기업들이 필요한 게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생산은 60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조금 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쪽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원전에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정책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요, 뭐 하나 솔루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 그대로 유지해 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유지해 보고, 오늘 이제 외인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투신들도 문장이 나왔고, 그 금투에서도 물량이 나왔는데, 연기금이 받쳐주긴 했어요. 근데 부족했죠. 예, 연기금이 나오는 것들, 뭐 외국인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들 연기금이 받쳐주긴 했는데 아직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들과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 곳에서는 다 음봉으로, 그러니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것들을 막기는 어려웠다. 이 21선을 지켜주느냐 또는 5만원 라인을 지켜주느냐가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희들은 21선을 이탈을 하는 거,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이 순간부터는 좀 적극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밀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네옴시티 하는 뭐 중동이라든지 계속해서 이 태양 쪽에 바람은 불어오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눌리는 구간은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잡아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HRB2019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고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 저희한테 따로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무료 체험을 통해 갖고 무료 추천 종목도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1년에 150만원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죠.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도 다섯 종목 매도를 했고, 이런 거 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 어떤 거를 매도를 어떻게 했구나 라는 부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도 고생이 좀 많으셨습니다. 예,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